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시편 29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힘껏 찬양합니다. 11절로 이루어진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란 곧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 즉 천둥소리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고도 했고, 화염을 가른다고도 했고, 광야를 진동하며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맑게 벗기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야 할 대상을 특정합니다. 시편 29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름 아니라 권능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그럴듯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해도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일어나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소리 앞에 그 누가 어떤 소리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나 지혜자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는 모두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귀를 기울여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